저 길준이 저 마이크 꺼. 예, 껐어요. 제가 껐어요. 주만 항상 찬양하고, 아이고 넘쳐 흐르는 영시 형제님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너무 은혜가 넘쳐 흐르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누군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예수. 예수는 누군가? 영식이 형제님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았으니까, 그 은혜, 내 안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흐르고 넘쳐 흘러서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사시는 영시 형제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남도 사랑을 하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흐르지 않아서 남을 죽이고,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욕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은 다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냥 다 사랑. 사랑 안할 사람이 없어. 지금 영시 형제님이 그 마음이야, 지금.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사랑 안할 사람이시 다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흐르는 그 생명과 흐르는 물은, 그물 흐를 때 보면은 너무 그 맑은 물이 그냥 한없이 흐르잖아. 예, 그 흐르는 것 같이 그 말씀이 항상 흘러서 넘쳐, 그냥 어떻게 넘쳐서 주체를 못 해갔어. 아까 석류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 석류를 있게 하려면 그 껍데기가 중요하다. 정말 그 껍데기 중요한 것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지면서, 그 석류가 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게 폭발이 되는지 그냥 탁 퍼져. 그래서 쫙 갈라보면은 진짜 보석이야. 아주 보석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하얀 것이 그냥 윤이 반짝반짝반짝 나면서 그알 하나하나 그거 따먹을 때, 그 먹을 때, 그 느낌, 그 맛, 아유, 얼마나 맛있어. 그 석류, 그 맛있는 그 석류가 역시 형님 같아요. 저 형제님이 그 석류 맛이야, 석류 맛. 사콤 달콤. 달기만 해도 맛없어. 그냥 사콤 달콤. 너무 맛있는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대속의 구속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오늘 진짜 정답이네요. 대속을 무시할 수 없다. 아, 우리는 대속 그거, 아이고, 옛날에 구원받을 때는 그 대속만 가지고, 그 대신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신나게 살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대속을 집어버렸어. 내버려서, 아이, 그거 대속 그거 필요 없어. 그러고서, 아이고, 버려. 그러고서 내가 버려버렸어. 근데 오늘 보니까, 아이, 그 버릴 게 아니네. 그 대속이 있어야 구속도 있지. 어떻게 대속으로 그냥 느닷없이 오냐고. 이 단계라고. 사람은 다 단계가 있는 거거든. 그 단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을 있고 또 구속이 있는 거지. 대속도 없이 다 구속으로 다 이렇게 껑충 뛰어올 수가 없거든. 그 대속도 진짜 필요해야 되는 거를 내가 오늘 좀 절실하게 느끼면서 생각을 해보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죄진 거다 내가 갚아줬다. 그래야 오지. 그래야 교회를 오지. 처음부터 그냥 대속 얘기만 하면서 그냥 너희들은 다내 안에 그냥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재미없어.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그 대속이 오늘 그것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대속 무시해가지고 집어버린 대속을 오늘 말씀에 정말 그게 아멘이 되고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계속 다시 살아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내가 나이가, 이제 뭐, 아까 뭐, 윤선이가 뭐, 조금 있으면 뭐, 64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80, 83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제 저녁에는
내가 들어가는 칩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구순이 구순이 칩을 잃어버려가지고 삼순이로 들어간 거야. 그래 들어가면 얼굴이 우리 얼굴이 우리 식구 얼굴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 왜 우리 식구가 아니야? 이상하네. 그랬더니 옥분이가 언니 잘못 들어왔어. 그래서 나 삼촌인데 그랬더니 언니 삼촌 아니야. 그럼 나 몇순인지 나 모르겠는데. 그러게 이런 이게 나이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이고, 그래서 어저께 내가 좀 슬펐어. 이 나이 먹은 것이 슬펐어. 아이고, 내가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차고 차고 더 먹으면 이 모임방도 못 찾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슬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늙기 전에, 더한 자리를 더 먹기 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 부러워, 더 부러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여서 나 젊은 사람 그렇게 안 부러웠거든. 나이 나이에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젊어서로 가라면 안 된다. 그냥 이 나이가 제일 행복해. 그랬는 어쨌든 젊은 사람이 부럽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이가 먹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더 늦기 전에 한 말씀을 더 들어서 이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이 제일 복이다 아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 빠지고 들어 더안 빠지고 하루라도 더안 빠지고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했습니다.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아멘. 네, 성복언니. 아니, 대속이 그렇게 소중한 걸난 영식 형제님 통해서 처음 듣고, 와, 내 눈물이 다 났어요. 왜 그러냐면, 가죽옷이 입혀놔야 속에서 알맹이가 자라지. 그래서 그 세례 요한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그 가죽옷을 입고 있었네요. 아멘. 그게 알아듣고, 권신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바로 오자마자 사람 예수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아, 예수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았는데, 그 권신찬 목사님도 엉터리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지금 기순 언니, 간증인 언니하고 되게 싸웠어요. 아주 그냥 너무 안 맞아갖고 서로 싸웠는데, 근데 이제 기순 언니 남편 그 정진훈 오빠가 기순 언니가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정복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 미워하고 있다가 그저 아니 그것도 출근하면서 신발 신으면서 정복을 위해서도 예수가 그 정복이 모든 죄를 지고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왜 정복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랬대. 그 미워하다가 갑자기 나는 그냥 옳지 않으면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거든. 이 목이 뻣뻣해도록 둘이 싸워서 전화를 그랬는데 전이가 갑자기 나를 미워하다가 정복아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이래. 그래서 아니 이러니까 왜 오라 그래 나 그랬더니 점심을 맛있게 해놓고 야 너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을 때네 죄,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그 소리가 마음에 확 들어와갖고 우리 남편이 신발 신으면서 나가면서 그 소리를 했는데, 아유,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밥을 점심을, 아니, 그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막확 풀렸죠. 나도 기순 언니 미워하고 기순 언니도 나 미워하고 이랬었는데, 아, 그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화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함께 왔어요. 아멘. 와, 그랬는데 그 바람에 대속을 받고, 와,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괴모한 말 그렇게 내가 크면 죽이고 나도 감옥 갈 생각으로 품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을, 구속, 저기,
죄사함을 못 받아서 언니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 아주 그냥 확 그게 알아졌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엄마 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고 바로 이 교회를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모든 게 아멘이더라고. 그런데 계속 이제 구속이 오니까, 아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권신찬이 엉터리야. 거기까지만 하고 도대체 이, 저기, 구속은 몰랐다고. 대속만 하지 구속은 말라고 몰랐다 하면서 무시를 했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래, 이제 형제님 그 계란 껍질을 얘기한 것처럼, 나도 농사 지으면서, 이상하다. 왜저 콩이 연거를 내면, 콩깍지가 이렇게 필요한데, 콩깍지가 있어야 그 안에서 그 알맹이가 자라더라고.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맹이가 그게 콩이 다 연거르면 그 콩깍지는 그냥 썩어서 다시 거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돌을 먹는 거지. 아멘. 응, 돌을 먹는 거예요. 너무 오늘 그 대속과 구속을 확 그냥 이렇게 저기 해주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확 풀어지고, 그 영식이 형,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영식이 형제도 100세가 되기까지 엄청난 그 정말 과정을, 우리 장자에게 거의 다 그렇지만 영식이 형제는 특별히 아주 그냥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리깨를 두드리더라고. 시골에서 도리깨를 두드리면 그 안에서 다 연거르면 도리깨를 두드리면 벌써 콩이 나와요. 알맹이가 나와. 아멘. 응, 그거를 당한 거예요. 나는 그걸 체험으로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기 참 예수, 아까 저기 안기순환과 영식이 형제가 예수라 그런 거그 아멘이에요. 그 저기 일산 교회를 붙들려 와서 지인이 이렇게 끌려온 것처럼 이렇게 의자에 딱 앉히더니 그냥 말해보라고, 응? 그러면서 막 앉히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영락 없이 그냥 저기 살인범 끌어다 앉혀놓고 저기 정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아무 말씀을 해보라고 이렇게 막 그래 막 아우성을 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아주 끝까지 그러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난 그때 봤어요. 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 치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그게 알아지면서, 와, 예수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네,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는 영락 없이 그 소리라 그러면서 내가 저기 내 옆에 영화 형제가 앉았길래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그때 나는 확실하게 봤어. 그래서 100세가 되면 이삭을 낳는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다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하마터면 나도, 어우, 가짜야. 그건, 응? 구속을 몰라. 대속만 알았지, 구원파는. 그 구원파 사람들, 이렇게 어쩌다 길에서 만나면 참 반가워요. 반갑고, 어떻게 하면 이 구속을 알려줄까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대속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확실하게 그 가죽옷을 세례 요한 때까지 입었던 거를 확실하게 벗겨주셔서, 내가 이제 다시는 껍질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요? 네, 정례 어머니 해주세요. 예, 마이크 켜드릴게요. 네. 아우, 영식이 형제님.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우, 대속 구속을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아니, 씨가 심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과정이 있어서 이제 열매가 맺는 말을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100세 이삭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구속에 왔는데 너무 그러니까 오늘 영식이 형제님이 하여튼 너무 시원하게 구속과 저기 대속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반석에서 흐르는 이 생수가 오늘 모든 심령을 너무 풍성하게 넘치게 찬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뭐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해결이 늘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진짜 우리가 대속 없이 우리가 대속에서 얼마나 여기 와서도 대속에서 많이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힘이 나고 신나고 온전히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표현되는 이 세계 안에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씻겨져서 우리가 진짜 그 원형의 자리로 오늘도 이렇게 나의 그 원형의 자리를 오늘도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할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또 인식이 되는지 아멘.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 생활했던 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과정으로 통해서 내가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해석이 되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 날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고 병아리를 까면 어미닭이 껍질을 먹고 또 알을 낳아서 병아리가 된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아멘이 되고 이야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도들을 세워서 모든 그 지체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고 시원케 하고 찬양이 넘치는 이런 과정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영식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심령이 풍성해서 생명수가 넘치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래서 연합되고 한 길을 가는 이야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멘. 앞에서 이렇게, 다 간증, 화답하신,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한 마음이고 한 말을 하네요. 꼭 저도 모든 화답에 아멘이고요. 진짜 오늘 영식이 오빠가, 참,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발견되고, 저 사람이 나구나. 근데 그렇게 발견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안에서 차별이 아니라 깊이가, 깊이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구나. 만약에 정말 껍데기 없이 알맹이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아예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어떻게 바로 구속을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아까 오빠가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구속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간다 가는 거다. 구속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너 틀렸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 상대편이 말을 들을 마음이 생기겠나요? 예? 아이고 너 잘났다 아니면 참나 완전히 그 사람 그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예 하나님도 예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야너 틀렸어 꺼져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겠어요 아담이 그래도 찾아가서 가죽옷을 입히고, 예, 뭐 예수님이 아담이 뭐 선악과 먹은 거 몰라서 가죽옷 입혔겠어요? 그죠? 선악과 먹은 거 알지만, 그래도 그때는 가죽옷을 입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대속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목사님은 대속을,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대속이 전부다.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 예수를 내가 믿으면 지난 죄 없어지고 현재 지은 죄 사해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해진다. 이게 전부 다. 그걸 막 주장하고 어? 막 그거를 막꾹 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목사님도 대속을 부인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은, 아, 내가 그렇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지. 목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지금 선하신 분이니까. 목사님도 뭐 선하려고 선하겠어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야, 뭐, 곧 죽을 놈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외상값 받으러 가니까, 응? 그돈 빌려간 사람이 곧 죽을 놈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아니, 그럴 때 목사님이 힘 셌으면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두들겨 패가지고 싸우지. 너 죽고 나 죽자. 응? 그렇게 했지. 근데 목사님이 몸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 싸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큰 겉으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기까지 해야 됐나. 그거를 목사님이 몰랐다는 것이지, 그거를 부인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내 죄를 행위를 생내 죄를 어떤 행위로 생각하신 거죠. 그죠? 예. 목사님도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아니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을 찾았고 어? 그 계속 예수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있나 없나 하나님을 찾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르겠다. 예,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찾았다잖아요. 응? 성경이 뭐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고 막 이래서, 진짜 예수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그래서 예수를 목사님이 찾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 그 전까지도 물론 이제 목사님이 그전부터 죄는 진짜 원죄는 위치 이탈이다. 그죠? 위치를 이탈한 것이 죄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행위로 잘못한 건 없지만 위치를 이탈한 것 자체가 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아,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십자가로 저벅저벅 걸어간 것은 아니지만, 예, 예수님도 진짜 그 십자가 가는 게 싫어서, 예, 33살에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
우리 자식보다도 더 어린 나이잖아요. 어? 장가도 안 간 그 나이에 예수가 예, 만 모든 사람을 위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해가지고 십자가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다른 종교에서 막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막 이러니까 아니 뭐 그런가 그리고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말았는데 저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보니까 성경도 그렇고 예, 얼마나 이 자를 옮겨달라고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세 번이나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순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안 죽으려고 안 죽게 해달라고 그 세 번이나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로 응? 하나님이 십자가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참남에서 응? 아버지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서도 버려졌죠. 그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어째 날 버리십니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말 안 하죠. 아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그거는 진짜 예수는 순교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죽은 거는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구속이 되니까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아, 요번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김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아브라함부터 과정을 거쳐서, 예, 그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인 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는 자기 자신을 형상으로 아는 거죠. 그죠? 아, 이렇게 이게 원 위치에,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그렇게 쓰이고 형상이니까.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는 이런 우슬초 같은 그렇게 쓰시고자 해도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쓰여진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의지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 형상인 사람은 원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이고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그렇게 쓰이시는 것처럼 그것이 예, 위치를 이탈한 상태의 사람이 볼 때는 대속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위치로 회복이 돼서 보니까 아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속을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 둘은 대속과 구속은 예, 뺄 수가 없죠. 구속을 없앨 수가 없죠. 예. 구속이 있는 후에 예. 사실은 대속 안에 구속이 다 포함 구속 안에 대속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목사님이 구속이 되고 보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 나를 위해서 내가 행위의 죄는 없다 할지라도 위치는 이탈했으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가 구속을 알겠어요? 그죠? 예, 예수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구속 알 수 없어요. 그럼. 예. 아,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대속을 무시하거나 버린 게 아닌데,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제가 그분의 지금 현재 그분
삶이나 그 사람, 그분 자신의 어떤 신앙관을 제가 싹 무시해버리고, 아, 당신 그거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바로 안 만나죠. 저를 만나려고 하겠어요? 안 만나죠. 예. 아, 참,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 안 만났으면 똑같이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저도. 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참,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은 현재 대속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예. 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그래, 저를 만나주지. 제가 당신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만나겠어요? 아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아유, 이래고서 이제 다시는 안 만나잖아요. 우리는 차우지간 만나야지 뭐가 이루어지니까. 예, 우리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아, 참,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더 좋은 거를 말하면, 그죠? 더 좋은 거를 보여주면, 저절로 따라와요. 예. 어떻게 좋은 거를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그 빛을 안 따라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오늘 저도 오빠와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오빠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고요. 아, 정말 이 가죽 옷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을, 아, 이 가죽이라면 이 짐승을 죽인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그래야 가죽 옷을, 만들지. 짐승이 안 죽고 어떻게 가죽 옷을 입겠어요. 그죠? 우리도 뭐 가죽 옷 입잖아요. 지금도 가죽 옷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에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잡아서,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지,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 재물이 예수로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실제는 예수인데, 그때는 구약엔 예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짐승으로, 예, 그렇게 이제 대속을 얘기하신 거고. 아, 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 대속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계속 죄는 계속 발생하고, 그 발생한 죄를 계속 용서해주고, 이거는 완전한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죄를 안 짓는, 그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위치로, 이게 구속 아니에요. 그죠? 그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 예, 이래야지 이게 완전한 대책이지. 언제까지 계속 죄는 계속 짓고, 하나님은 계속 그 죄 용서해줘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이. 하나님이 무슨 짱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사람도 뭐 만들려면 완벽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대책을 하셨겠나요? 그죠? 예. 그래서 대속을 지나서 구속 안에서 완성이 되도록, 이 대속이 구속 안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거는 지고 계속 가는 게 갔다가 버린다. 옛날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셔서, 죄를 지고 갔다가 버리는 거다. 완전히 죄가 다시는 죄질 이유가 없는, 그죠? 이런 구속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 대속도 필요했고, 예, 우리가 참 대속을 지나서 오늘날 이렇게 구속 안에, 예, 바른 위치, 원위치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이 구속을 전하는, 예, 영식이 오빠 안에 우리도 포함이 돼서, 예, 이렇게 함께 구속을, 예, 하나님의 진짜 완전한 대책, 예,
이 대책을 전하는 예,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참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 오늘 진짜 앞에서 다 화답하신 것처럼 오빠의 말씀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예, 아주 그냥 통쾌하고, 그러면서, 아, 한 사람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예. 와, 참, 이렇게 우리 앞에서 오빠가 이렇게 대속과 구속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야 만유가 포함되죠, 그죠? 대속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이 구속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예, 이 구속 안에 살게 하신 우리 영식이 오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12시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조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네, 순명 언니. 네. 네. 아, 언니들 자꾸 제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 아, 괜찮아요.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영식이 형제, 아우, 빛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 진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은혜가 너무 되고, 야, 지나간 내 과거가 또 회상되면서 나는 도무지 정말로 회복이 될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내가 참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사나 그런 것만 고민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야 이것이 해결의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완전한 구속 안으로 왔다는 것이, 대속에서 구속 안으로 왔다는 것이 발견되고, 그 구약 시대에는 대속만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신약으로 와서 이제 구속이 또 발견되고, 우리 목사님이 특히 더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씩 희미했던 것이 이렇게 알아지고, 나 자신도 정말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진짜 깜깜이었거든요. 정말로 그 말씀을 사도들이 와서 해주고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음으로 해서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신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만유를 구원하신 주님이잖아요. 네. 우리는 새 생명이 정말 거기서 보증받네요.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가 만유가 보증되는 인생이 너무 복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송사가 끊이지 않았고, 정말 나도 뭐 며칠 전에도 그랬고 계속 송사는 끊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요즘 반석 위에 제목에 그랬잖아요. 반석 따라다닌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걸 위로받고, 우리가 그 반석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있으면은 뭐든지 다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내 소유도 뭐 그런 거는 다 밟을 수 있고, 절에 밟는 거, 절에 밟고 가시 없어서, 모든 죄는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소멸된다는 것이 알아지네요. 너무 내가 그동안에 실제 그리스도 앞에 보여주시는 그 위치 이탈이 우리가 정말 인간의 그 문제였잖아요. 정말 위치가 바뀐 자리로 옮겨지니까, 야, 이렇게 생명수가 나오고 이렇게 늘 말씀으로 먹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 연합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대속이라는 게, 나는 첫째, 그 구약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짐승을 앞에 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거를 본따가지고 지금도 어떤, 무슨 주인가? 그 이상한 종교들이 또 막 그 전에 옛날에도 그랬지만 히랍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다고.
순수한 처녀를 갖다 바친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유리되다가 뭐 제사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참 정말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목사님을 만나서 참다운 생명을 알게 되고, 아, 저분이 우리 구주구나. 저분이 우리 하나님 대신 오신 분이구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셔가지고, 아, 정말 이런 삶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 우리 교회의 장점이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신 교회 안에 정말 연합해 주신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고 이렇게 주신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 밖에 찬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이탈한 자리가 옮겨주심으로 우리는 정말 찬양의 자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면 보혜사가 우리를 더욱 빛이 되게 하신다. 아, 이런 말씀을 또 목사님이 해주셨고, 죽음과 부활은 하나다. 우리를 통해 승리자로 후속 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또 이번에 먼저 목사님 말씀에 또 그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맑고 아름다운 빛으로 와서 말씀을 인도하는 형제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에 언니들이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끊어졌어. 아, 이게 정지가 됐네요. 소리가 안 나. 네, 화면이 정지가 되고. 잠깐만요. 기억대로 고장 해제됐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고장 해제됐다는 마음이 이제 드러나네요. 아, 정말로 비밀이 막혀있던 그 아담의 세계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밝혀지면서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모르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밝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정말 말씀이 우리를 나날이 갈수록 살려주시는 우리 사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식이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언니들 아멘. 너무 감사하고요. 야,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아, 오늘 영식 형제를 주 안에서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구속복음은 사라지는 만큼 나타난다 그러는데, 우리 영식 형제가 정말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아주 반석이 깨져서, 나오는 그 물을 참, 이렇게 오늘도 우리 목요방에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마시고 가라지 않고, 정말 우리 영식이 형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수가 넘쳐서 모든 가란 사람들에게 맥혀져서 이 구속의 복음의 안으로 쏙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영식 형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짧고 굵고 시원합니다. 네. 아, 잠깐 먼저 할게. 네, 길춘 언니 먼저. 예, 네, 네, 먼저 야. 할게. 네. 아유, 오늘 영식 형제가 말씀하는데, 요번 집회 때 영식 형제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 제일 바쁘고, 정말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종교 안에서 그 대속에서 구속 안으로 건너왔다는 거. 우리가 그 대속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도 뭐, 난 그 말씀이 생각나.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그지?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대속에서 구속의 복음 안으로 이제 건너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 반석인 뭐냐? 반석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 그 목마름이 끝나고 그죠? 그 생명 안에서 누리고 사는 이 영역이라는 것이 그 자리는 우리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표현하는 이 구속의 자리 우리가 예수 안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내 노력이 그 구속하는 내 노력이 1%도 안 들어간다는 것이 1%도 안 들어가고 오직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만나지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돼. 그냥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 그 세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이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했는데 이제 아, 그 위치가 내 위치고 내 자리고 내 운명이고 나라는 것이 이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 그 빈밭에, 빈 그릇에, 피조물에 그분이 오셔서 승하시고 우리는 그분만, 우리는, 내 뜻이 없고 그분 뜻만 있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제 우리에게 점점 더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 세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이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따르는 반성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먹기 쉽게. 그리고 아까도 그러셨어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변함이 없고 항상 모든 것에서 침범을 받지 않잖아요. 언제나. 근데 그것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항상 반석이신 오직 한 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그분과 함께니까 따라다니는 말씀 맞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고. 저 반석에서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신 그 생명수는 사방으로 마르질 않고 어디고 흐르잖아요. 그 강가에서 그물을 먹는 사람은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걸 찾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되는 일이 없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아멘이 됐어요. 우리가 사막을 가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마라서 그 물을 찾아 그렇게 사막 보이지 않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헤매는 인생이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 형제님은 38년을 사막을 헤매고 이 물을 찾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린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헤매는 시간이 짧고 길고를 떠나 그 샘을 찾았다는 거,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인물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고, 진짜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반석 안에, 그분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이제 목마를 이유도, 뭐 다른 것에 어떻게 끌려갈 이유도 대속 그 말씀이 그전에는 종교 안에서만 쓰는 거고 우리는 온전히 구속 안에 이렇게 알았던 그것이 완전히 깨진 게그 종결이 되는 것이 진짜 이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이 세례 요한 때까지였던 게 아니라 세례 요한 때까지였어요. 그가 약대 털옷을 해입고 저기 뭐야 세례도 주었다 그랬는데 그들 속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렇듯이 그가 세례 받고
이제 공생애 시작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짐승을 드리는 걸 보고 제물로 드리는 걸 보고 아, 저 제물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제물은 제물로 온전했을지 모르지만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 일이 되풀이 됐잖아. 그리고 지금도 종교 안에서는 떡과 저기 포도주 또 세례받는 거 지금도 해요. 저도 종교에 있을 때는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거든요. 받았다고 해도 거기서 받은 건 소용없으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웃긴다는 생각. 예수님으로서 맞춰졌고 그분이 온다는 생각이 되고 끝난 것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들 속에는 대속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를 대신하는 것밖에. 근데 온전한 구속 안에 들으면 그 죄는 구속 안에서 완전히 받을 거 다 받고 죄사함 받은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분 안에만 온전히 진짜 반석이 되신 그분 안에만 온전히 있으면 그런 것은 떠났잖아요. 오직 그분 말씀 안에서 누릴 일만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는 그가 온전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내게 항상 뭐가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뭐가 해야 돼.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 막 저기 묶인 거에서 다 풀린 그 인생은 온전하게 자유함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서 먹고 쉬라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 때문인지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셨으면 그분 안에서는 온전히 누릴 줄도 아는 게 지금 형제님이 가시는 곳 어디에서도 누구도 그분 안에서는 먹고 누리는 것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것을 온전히 알면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분 오면은 내게는 주님이죠. 언제고 그분 안에 함께 그분도 우리 목사님 안에 목사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한 생명인 것이 알아지면 다른 이유가 없어지는 거. 그 삶 속에 우리를 두시고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그 말씀이 넘치게 하잖아. 그 생명수가 항상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를 이끌어서 항상 말씀 주시는 그분들 예수님이고 목사님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님이고 똑같이 한 생명 안에 그분들로부터 그물을 그 생수를 먹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아 오늘도 우리 영식형제 진짜 따르는 반석이 돼갖고 우리한테 생수를 먹여주셨어요. 자신이 구속의 자리 오늘 대속과 구속의 말씀 다 하시고 따르는 반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히 자신으로 보였거든요. 그 구속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 영식형제로 오늘 그냥 우리한테 아주 폭포수같이 그 생수를 먹여주셔갖고 너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대속에 대해서도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 요새 그 가죽 옷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부끄러 숨었나이다 할 때 그 가죽 옷을 그 입히셨잖아요. 아 그때부터 대속이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 우리를 대속 이미 대속을 하셨구나. 아 이런 게 참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길을 열어놨는데 저기 헤매고 그거를 모르고 또 기껏 찾는다는 게 그 이제 막 믿음 그 종교가 대속을
주로 믿는 거였잖아요. 대속의 주님을 믿고 그게 그냥 안 차니까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확인해야 되고 맨날 그냥 부족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구속으로 딱 공겨주니까 이게 그냥 생명 안에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찾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기도하려고 뭐 확인할 것도 없고 그냥 주시오 주시오 맨날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 어쩌고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리는 구속이 누리는 그 자체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문내 그 안에 그냥 그 포함이 돼서 그 그리스도를 같이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게 이게 구속이더라고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미 누리는 것. 대속은 내가 누리지 못하고 맨날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막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속은 완전히 우리한테 풍성하게 아주 뭐 말 안 해도 누가 말 안 해도 자신이 알잖아요. 그 말씀을 그런 속으로 우리 인도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그 껍질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그 껍질이 형상이잖아요. 껍질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 콩깍지 이야기했지만 콩은 우리가 쉽게 아주 여물지 않는 맨 처음 생기는 거는 껍질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그 콩알이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껍질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생명이 자라고 있고 정말 이제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기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 익은 콩깍지가 돼갖고 터져서 그냥 석류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익으니까 팍 터져갖고 그 안에 석류알이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듯이 자연이 그렇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진짜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정말 이런 게 참 깨달아지고 참 오늘 우린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자더라고요.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 요한복음에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어제 요한복음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그 못다한 이야기를 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그 요한. 그러니까 다 이루 다 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쓸 수가 없으니 우리로 이렇게 여지해서 우리한테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여지를 줬다는 게 참 I am이라는 하나님이 참 참 깨달아졌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I am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런 게 참 알아지고 그게 은혜고 그렇게 살 때 감사가 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영식형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정임 어머니. 정임 어머니 희태 오빠. 네, 정임 어머니 희태 오빠. 아무나 먼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다 해서 뭐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영식형제 오늘 연락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과 구속.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구속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살게 자유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 원하신 대로 예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혜태 오빠. 예. 네. 오랜만입니다. 저번 병원에 가서 못 만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간추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용을 하다고 그러잖아요. 용을 하다는 거는 로마서에 있는 8장이 있거든요. 권세자들이나 천사자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피조물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꿈치지 못하리라. 그래도 구약에는 이사야가 이사야인데 로마서는
그거예요. 똑같아요. 로마서하고 이사야 똑같은데 신약에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한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피조물 때문에 로마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끊지 않는다는 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반석 위에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래 몰라. 모른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기 모른다는 거는 이제 생명수를 먹으면은 주님이 주시면은 좋은데 아유 내가 먹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요.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과 구속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의 생명수죠. 반석 위에서 생물 땀방울이 빗방울과 절대였다는 건 생명수고 이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는 피조물이라는 말이 로마서에서는 피조물을 말씀했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희숙 어머니 마이크 켜드릴게요. 나는 아직까 시간이 아이고 저기 형제님 저기 12시만 되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얼른 나가시라고 그러세요. 아 예 어머니 하시고요. 아 그래요. 짧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정말 이 구속과 저 대속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 이전에부터 이 구속이라는 바로 근원의 자리로 주님이 참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심히 아름답다 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구속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나 하고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대속의 자리에서 구속의 자리로 온 과정을 지금 자세히 이것저것 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밝게 너무 확실하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수란 언니, 그 다음에 희순 언니. 오, 많이 남았네. 예, 두 분 남으셨네요. 아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경미도 예 있네요. 근데 경미 늦게 들어와서. 네. 예. 예. 아이고 오늘 이영 씨. 아니 잠깐만요. 저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컴퓨터를 꺼야 되는데 희순 언니 제가 먼저 나가도 이거 꺼지지 않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네.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네. 네. 아유 또 이제 만나 뵙게 됐어 영신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잘 받아 먹었습니다. 네. 대속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네. 그 불순종해서 범죄한 아담이 아담에게 털옷을 뭐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세례 요한에도 약대 털옷을 입었고 거기까지가 대속이고 예수님부터 구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현내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사람 예수를 발견한 것이 목사님이 보고자 해서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시게 되어서 또 우리에게까지 구속의 복음이
임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오직 사람만 찾으시는데 아까 희숙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는 그 사람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이라 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그 근원으로 사람의 위치로 예, 인생의 문제는 위치 이탈했는 위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죄를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속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영식 형제님이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그분을 예수님을 나로 발견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보라 보라 하셔서 너가 거기 있다 해서 저도 보니까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위치가 사람의 위치로 회복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안에 구속 안에 있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목사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구속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대속의 세계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예수 어머님. 우리 경미야, 박경미, 경미 간증할 수 있어? 안 되면 저 먼저 할게요. 아, 네. 아, 정말 아침에도 만나고 지금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 목사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뭐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영식 형제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서로 잘 대화가 됐어. 근데 이제 대속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그 틈새에 구속의 복음을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희순아,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야. 바로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내가 표현을 했더니 거기서부터 지금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끊어지니까 그냥 끊어지는 걸로 구속의 복음으로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전화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근데 전에처럼 구속의 복음도 얘기도 않고 그냥 안부만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별로 채팅방에서도 나갔더라고. 오늘 지금 보니까 나갔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걸려 넘어졌구나. 나 때문에 넘어졌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서 구속 대속과 구속 세례 요한까지는 대속이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는데 목사님이 그 대속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가죽옷으로 그야말로 나 대신 양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 양이 죽는 걸 보고 아 저게 나구나 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자신이 생축이 돼서 짐승이 죽는 대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구속을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이현래 목사님이 이걸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대속을 지나서 우리가 구속 안에 와서 목사님의 실제가 지금 영식 형제도 그 표현을 하셨는데 예수
대속을 지나서 분명하게 석류 얘기를 했고 계란 얘기도 했고 콩 껍질 얘기도 했지만 껍질이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알맹이가 자라가는 거지. 결국은 알맹이가 커졌을 때는 이미 그 알맹이 타작할 때가 바로 석류가 쫙 벌어진 사진을 올렸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 사진에 석류처럼 구속의 은혜 안에 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쫙 벌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이렇게 판이 바뀌는구나. 이게 더 확실하게 알아져서 제가 오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영시영 의원님 대답 좀 해주세요. 사과라기보다는 네. 희순 누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그 자매님에게 쏟아놓으면 됩니다. 아... 결국은 내 죽음이 다른 네.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이 복음을 교통하다가 내 오름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아멘. 우리의 복음은 나의 죽음을 내놓는 거니까. 아멘. 그 죽음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게 구속의 복음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래서 대속은 어디까지나 자기 필요를 쫓아가는 게 대속이고 구속은 하나님의 필요가 회복되는 거. 아멘. 그러니까 대속에서 구속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튼 아멘. 뭐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드려진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옵니다. 죽음의 향기. 네, 아멘. 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거든요. 기다리고만 있었고 그래도 이제 안부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전혀 안부까지 딱 끊더라고.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이 구속의 복음을 그냥 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는 그냥 간증했을 뿐인데 너고 나고 다른 데가 바로 거기야 하면서 그렇게 말해놓고 그냥 그 이후로부터 딱 자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근데 죽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목사님이 미안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엄청난 건데 영생인데 이걸 모르고 이게 완전히 차단을 하는 거라 안부까지도 아예 그냥 다 끊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죽어야 흙과 씨가 만나면 죽어야 싹이 나지. 아멘. 할렐루야. 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선이처럼 다 들어줘야 돼. 자꾸 들어줘야 돼. 그러더라고. 윤선이가 그렇게 다 들어주잖아. 말 안 되는 말 같은 걸 해도 다 들어주잖아. 그게 답인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관계가 깊어졌을 때 저 지금 영식이 형제님처럼 생수를 이제 줄 수가 있지. 지금 그러네. 시순이 그 최유순 자매가 서울에 와서 최유순 자매 관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유순. 그러니까 최유순 자매가 막 서울에 와서 춤추면서 막 노래했잖아.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근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만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지. 그 구속 대속의 복음을 내가 아멘 아멘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내가 거기서 이제 살짝 이 구속의 복음을 내가 이렇게 한 마디씩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그니 걸려 넘어진 거야. 그 뒤로부터 연락이 없어. 근데 누나. 네. 그 어미닭이 계란을 품을 때. 결코 어미닭이 계란을 먼저 쪼아주지 않아요. 아... 안에서 끈적거리고 안에서 병아리가 깨고 나오려고 깨는데 힘이 없을 때 그때 어미닭이 한번 쪼아줘요. 와, 그렇구나.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통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쪼으면 안 돼요. 아, 그게 끝까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가 그 현장에서 답답해서 깨고 나오려고 할 때 딱 한마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멘, 아멘. 교통을 하다 보면 그걸 경험하게 돼요. 실수를 한번 해봐야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실수를 한번 해봐야 그걸 알아줘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수 많이 했거든요. 실수한 결과가 지금은 이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윤수 언니가 만나러 가는 잠에도 내가 저기 들어주지 않고 답답해갖고 내가 그냥 쪼아버렸더니 그렇게 된 거야. 어제 전화가 네. 왔어요. 그 자매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정계섭 언니가 정계섭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언제 왔냐면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에 온 지가 지금 추석 때 왔대. 그러는데 왜 연락을 이제서 했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정계섭 언니 윤선이 그 중에 나도 끼었어요. 세 사람 전화가 와서 반겨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아 이제 야 이런 실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또 다시 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들어줬거든. 다 들어주다가 지금 어미닭이 먼저 쪼아준 거야. 이게 그 병아리를 죽이는 사건이야 이게. 병아리를 죽였네 확실하게. 내가 그랬잖아 그 자매한테. 나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 어제 딱 왔어 전화 어제. 아직 죽은 건 아니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또 내가 말씀을 또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고 전화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또 어제 또 전화했지 안부 전화. 뭐 다른 거 없어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한 거지. 알겠어. 아이고 정말 큰 12시 넘었다. 네, 어서 가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누님 형님 희태 형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시간 늦었어요. 빨리 영식 형님 빨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했던 겁니다.